김철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뭐 분갈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토화분하고 루디아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참 예쁘죠. 화분도 예쁘고 여기에 이렇게 예쁜 화분에는 아무 달구나 얹어도 다 예뻐요. 옷이 예쁘면 사람이 옷이 날개라고 하듯이 우리 다육이에게는 네, 화분이 날개입니다. 화분이 옷이죠. 그래서 예쁜 옷을 입혀주면 당연히 다육이는 더 예쁘고 돋보이게 됩니다. 우리 집 메릴그름이 이렇게 네, 뿌리가 나왔지요. 잘라놓고 약품 처리해놓고 잘라서 이제 뿌리 활력제라고 하죠. 그거 뿌려놓고 해서 뿌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또 예쁜 화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생긴 아이를 심어줄 건데 네, 먼저 토화분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네, 콩순이 네, 영상 보셨죠? 판매 영상 보셨는데 콩순이도 제가 다육이 심어보니까 너무 귀엽고 예뻐요. 사랑스럽습니다. 특히 원형분 너무 좋아요. 미니분하고 네,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형분도 좋아하고요. 그 항아리형도 좋아하고요. 보니까 다 다육이 심기 편한 그런 형들만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네,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꽂아줍니다. 메릴 그림 얼마나 이쁜 아이인지 여러분 아시죠? 완전히 빨강둥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빨갛지만 요 아이가 이제 뿌리가 실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활착이 되면 엄청 예뻐요. 그거 예뻐지는 모습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안에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정이 돼가지고 뿌리 활착이 금방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화분 이것도 진짜 이 저는 색감 때문에 좋아하게 됐어요. 이 토화분의 이 색감이요 어떤 다육이든 다 매치가 돼요. 다 예쁘거든요. 뭘 심어도. 그래서 저는 토화분 그래서 좋아해요. 색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디자인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진짜 어떤 분들은 뭐 가성비 가격 때문에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요 색감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토화분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지만 너무 예쁘죠. 예쁘고요. 루디아 분에는 조금 약간 커요. 요 큰 아이를 심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이렇게 앞쪽으로 해야겠어요. 이렇게 심겠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금방 활착이 될 거고요. 이 아이도 물은 조금 더 있다 줄게요. 메릴그림 진짜 완전히 빨강 애들이거든요. 완전히 빨강빨강해서 참 멋진 다육이에요. 됐습니다. 독토는 중립마사로 해주고요. 예뻐요.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뚝딱 두 개를 해보았어요. 요 아이들이 이제 뿌리가 나오고 물을 받아먹기 시작하면 정말 예뻐질 거예요. 이제 활짝 얼굴이 활짝 펴지는 거죠. 정말 예쁜 아이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저기 뒤에 있는 저 아이들이 신경 쓰셨죠. 저도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심어주겠습니다. 이거는 행복한 꽃그릇 화분이죠. 미니분. 네. 소분이죠, 소분. 너무 예뻐요. 저는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오거든요. 세트로 가지고 오면, 다육이 심었을 때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를 약간씩만 해줘도 되는데, 많이 들어갔네. 그래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심어줄 거예요. 그냥 색깔 지정 않고 하나씩 심어줄게요. 먼저 이 아이. 이 아이가 뿌리가 없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조금 이렇게 올려줄게요. 뿌리가 없는 아이라서 심는다기보다 이제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뿌리가 있는 아이였으면 조금 안으로 좀 깊숙이 심었을 건데, 이렇게 해갖고 뿌리를 내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핑크색. 이 아이는 어떤 아이를 심을까요? 이쪽으로 하고, 얘는 TP예요, TP. TP를, 다행히 뿌리가 있네요. 다행히 뿌리가 있습니다. 세트로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 분홍분홍 화분에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복토를 해주고요. 티피입니다, 이 아이는. 두 개만 있어도 예쁜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뭘로 아이스크림? 마른 뿌리는 조금 잡아뗄게요. 어차피 마른 뿌리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겠습니다. 요 화분은 지금 딱 맞죠? 그래도 이제 다른 데다 심어주려다가 세트 화분에 맞추려고 요 아이를 그냥 이렇게 얹어줍니다. 화분 세트를 맞추려고요. 이렇게 심었어요. 아이, 예쁘다. 이렇게 이제 쌍두나 이제 가로된 군생들은요, 그 콩순이 있잖아요. 콩순이 몇 번이었죠? 콩순이 3번에다 심어 놓으면 정말 잘 어울리고 이뻐요. 쌍두, 이런 쌍두도 괜찮고요. 사각의 원형에 심기 참 애매하잖아요. 가로 군생들이나 쌍두 애들은 그럴 때 콩순이 3번에 심어주세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야. 딱 어울리겠죠? 그냥 콩순이 3번 같은 그런 화분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요긴하게 쓸것 같아요. 우리가 분갈이 하다 보면 그런 게 간혹 나오거든요. 가로로 다니는 아이들이.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화분 대비하셨다가 그때그때 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요, 이렇게 그냥 메릴 그림하고 뿌리 없는, 뿌리가 지금 살짝 나오고 있는 메릴 그림하고 이렇게 새 아이를 심어 보았어요. 얘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날듯말듯 하는데 문수통 같기도 하고요. 얘는 뭘로 아이스크림. 얘는 TP고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 보았고요. 이게 몇 센치 화분이냐면요, 직경 7cm예요. 직경 7cm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 심어 놨거든요. 정말 이쁘죠?
딱 어울리게끔 됐어요. 제 요 가운데 있는 요 아이는 지금 뿌리가 없는 상태고, 뭐 올 봄 되면 쓸뿌리가 약간씩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때까지 제가 열심히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 심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가득하시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